내일 김씨형 오전 첫 촬영이라. 네네네. 내일은 한국대라고 컨셉을 담았대. 너무 잘해. 네, 늦지 말고 아침 6시까지 KBS 본관 앞으로 오시고. 예예. KBS 본관 앞으로 딱 오라고. 6시? 한 번이라도 늦게 오면 뭐 도중에 불이익이 갈 거니까 명심하시고 오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 KBS 앞에서 잔다. 난 길 바로 앞인 거 알죠? 알지. 내가 볼 때 너 6시 59분까지 오면 다행이다. 안 받아 성기다 이현우, 그지? 맞지? 안녕하세요. 아, 되게. 아, 어떻게 이렇게 해요? 형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근데? 그러지 마. 7분 남았어요, 실망이네요. 어쩐지.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거 지금 올림픽대로가 4차선 나가놓고 공사해서 공사요. 깜짝 놀랐다. 왜요? 수근이는 네. 올림픽대로라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지금 언제 일어났어? 연기하는 걸 수도 있죠. 몽이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자고 있는 거야. 김씨 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그것도 2회도 아닙니다. 3회도 아닙니다. 제1회 1박 2일 따라떼. 예, 제작진에서 초광수를 뒀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라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라미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미 안 되네. 6시까지 왔는데 지금 몇 시야? 참 이래가지고 아니 올림픽 때로 약속 지킨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진한 거예요? 매진? 내가
제가 얼룩빛대로 이렇게 이렇게 집이었어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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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더 섭섭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나타난다는 게 몽이요? 영감이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자,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내리는지. 네. 다 왔는데 지금 너 혼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 어? 어떡하지? 아, 제가 볼 때 몽이가 진짜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미안해. 몽이가 16분에 나타났다고? 네. 15, 16분은?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아, 그러니까. 어? 우리 해낼 수 있었던 미션이잖아, 이거는. 내 잘못했으면. 내 잘못했으면. 뭐라고 하소연할 거야? 우리 따라 밑에 있는데 왜 따라 밑에 가냐? 오프닝부터 징징대지 말래요, 징징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계속 징징징징. 제가 6시까지 오시지 못하면 불이익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얼른 가서 일단 얼굴에 뭐라도 바르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 TV에 나가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시니까. 지금 6시 25분인데 10분 안에 예. 여러분 의상 갈아입고 풀 메이크업 하시고 카메라 안에 6명 다 모이시면 예. 제가 한 번 더 생각은 해볼게요. 오! 오! 예. 옷 줘 그냥 옷 줘 그냥 옷. 이게 뭐야? 반팔 이렇게 시야? 살짝만 살짝 내추럴하게 이영애처럼. 그래서 그냥 대충 하자. 얼굴 크게 준비하네. 2분이나 남았어요? 자, 25분 안에 다 왔죠? 10분 안에? 고속도로를 안방처럼 전국 팔도를 내 집처럼 돌고 싸돌아 다니는 나그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1번! 예! 못하고 다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네. 네네. 오, 자리 넓겠다. 20년 경력의 운전기사님. 네. 편안하게 모시는 대형버스 타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오? 나 진짜 안 되겠다. 자, 차 들어오세요. 네. 차 들어.
아, 좋네. 아, 이거 하네요. 거기 안 된다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리고 안에 정말 덥다니까요. 번호판도 써있잖아, 70도. 진짜 더워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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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죽어도 안 돼. 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징징거려봐야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뒤에 보이는 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이한 정신을 저희에게 사칩니다. 저희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네. 김 씨가 없이 우리가 6인 체제로 촬영하는 첫날입니다. 예. 여러분 전화 많이 안 받으셨어요? 많은 동료분들이. 아, 저는 그거보다 그냥 김씨 형과 통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김씨 형과 통화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주시더니 한 세 번째쯤 전화하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갖냐고. 관심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나만의 자리라는 얘기보다 야, 종민이 어떡하냐. 솔직한 발언이십니다. 야, 정민이 부담스럽겠다. 야,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김정민 거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곰 그때 세 마리 했다면 지금 여섯 마리가. 그때 곰이 세 마리였는데. 예. 곰 여섯 마리. 우리 김정민 거는 스스로 절대 그만두는 일은 없는 거죠? 아, 저는 절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아, 빚을 졌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아, 아, 그럼요. 아, 갚아야 됩니다. 예,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 기다하셨는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드렸어. 이 길에 빚을 보고 가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약속을 단합대회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작은 혜택을 주신다라는 예. 말씀을 예. 나인스 PD가 본인의 육성으로 네.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혜택이 뭡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작은 승합차, 소형 승합차를 타시고 예. 오늘의 목적지까지 그냥 가셨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래도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빨리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용돈을 딸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네? 네? 용돈도 없었어요? 차는 차인데. 차는 차인데. 용돈도 없었어요? 혜택을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돈이요. 어떤 게임을 통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미리 준비되셨던 거예요. 성공하나 안 하나 게임을 통해서. 용돈은? 이게 게임이라는 게 쉽게 놓지 않거든요. 예.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디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국 이 차를 타나 이 차를 타나 용돈 게임을 했을 거다 이거죠. 내 말은 맞고 말이죠. 예. 그거를 혜택이라는 말로 지금 포장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같이 못 하고 그냥 확!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잡습니다. 그렇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라탱이 구마고 옵니다. 네. 자, 저희들의 미션은 뭡니까? 오늘 1박 2일 단합대회잖아요. 서로 여러분의 호흡이 잘 맞는다면 서로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의 미션은 감정 표현 미션입니다. 오? 좋아, 좋아! 행복한! 행복한! 되지 않을까 문제는? 연기 잘 연기 좀 뭐, 수근 안 돼요. 수근 형 막 이상해. 몸값이 이상. 아니야. 안전하게 이수근 가자. 수근 안전하게 돌아. 난이도 빨리 고르세요. 용돈이 걸리고 제한 시간은 일단 100초로 하는 거죠. 상으로 가. 어려운 거 어려워. 두 문제만 하면 2만 원인데 난이도 낮은 걸로 20문제를 맞춰야 돼요. 진짜 너무 많다. 20문제를 뭘 표현을 해? 형 상으로 가고 대충 막 뭐, 너무 어렵다고 다 패스해 버려. 그래 상으로 가자. 상으로. 이제 마련이니까. 자, 저희들 말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저희들이 4년차 1박 2일입니다. 저희들이 감정, 그 사람의 감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 때 첫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많이 맞춘다면 제 자신과 적당한 문제를 합의를 해서 그 문제 이상을 맞춘다면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얘들아 모여라. 아 잠깐 생각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거 시작부터 이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킨 건 미안하지만 이게 왜냐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 이거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학생은 영원히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살아야 되니까 한번더 기회를 줄 수 있다. 기회는 있다. 배자부활죠. 인생은 그 학생을 전학 보내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건 잘못됐지만 최선을 다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리커버리. 감독님. 리커버리. 두 문제를 맞추면 두 문제, 이 어려운 난이도 별 다섯 개 두 문제를 맞추면 저희들 차량을 좀 교체할 수 있는 용돈 필요 없습니다. 용돈 필요 없습니다. 네. 용돈을 포기한다고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용돈까지 포기해 줘야죠, 저희가. 용돈을 포기해 주고 다른 데입니다. 같이 죽자고요, 그냥. 야, 두 문제 맞추면 돈이 2만 원인데 돈 2만 원을 돈을 다 줘버리고 차만 바꾸자고? 아니, 그래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차비 내고 타는 걸로. 그렇죠. 차, 우리가 먹는 걸 포기하자고? 네.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감정관리하게 버스비 낸다시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먹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돈 2만 원을 떨이고 단순하게 차만 바꾸자고. 그래야 돼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구나 너희들 진짜. 그럼요. 한번 해보려고 작전을 했구나 열심히. 그럼요. 감독님 시신을 떨어지면요 저는 진짜 제가 씨는 팬티에 3번만 차고 오픈하겠습니다. 아, 진짜 차냈지만 내가 이래서 한번 몽기감에서 저도요. 예, 씨는 하면서 오픈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입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세 문제 갈게요, 세 문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문제 안 돼. 저는 세 문제 안 돼요. 저희들은 세 문제. 그러면 네 문제. 그러면 네 문제. 어이, 왜? 네. 세 문제 합시다. 아이, 말리고 계세요. 세 문제, 짝짝짝.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5, 6, 7, 8. 화이팅! 화이팅! 세 문제. 야, 자가. 야, 한 문제당 10 문제씩 말해야 돼. 어디 걸리는 거다. 네. 감독님, 근데 세 문제 이상 맞추면 그 다음부터 추가 요금이 있는 거죠. 세 문제 맞추면 차량이 교환이 되고요. 예. 그리고 네 문제를 맞추게 되면 그 다음 만 원씩 만 원씩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럼 기본 코스죠 그럼. 10초당 한 문제씩 맞춰보자고. 사기꾼들한테 사기꾼들. 아 오늘 좀 지나칩니다. 스스로 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시죠. 가시죠. 자 100초입니다. 자 이것은 단합의 제일 중요한 징표다. 오. 자 시작해. 파이팅! 파이팅. 자 바로 가죠. 하나, 둘. 당황스러운 절도 아 과묵함 절도 아 과묵함 포용 포용력 잡 자비 자비로 자비 자비로 당황스러운 어리버리 어리버리 아니 누가 망상 지혜 미친 놈
거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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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 어? 여유로움. 아.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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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한! 적심해! 뭐야? 아니! 아니, 문제 중에 전부 다가 이거야! 이것도 있다, 이거를! 잠깐만, 야, 얘들아. 뭐야, 이게? 아련함을 어떻게 하냐, 아련함. 아련함. 어쨌거나, 지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쟤들은 4문제 대상을! 재밌어. 야, 재밌다 이거. 네. 재밌다. 형 번외 경기를 최 한번 해볼까요? 예? 최하. 그냥 냄비 몇 개나 맞추나? 최 하 문제 준비됐습니까?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뭐 하면 뭐 그럴까요? 쉬운 거 아까 저희가 쉬운 거 선택하시면 문제당 천 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번외 경기니까 저희가 500원으로 깎아서 그럼 한번 하실래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럼 매우 좋고 그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그래도 점점 우리가 또 처음에 그 김 씨의 그 그리움에 향수 씨들이 제자 들었지만 저희들은 김 씨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자체 또한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예. 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에게 주진 임무를 완수합시다. 예. 자, 일단 버스 확보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용돈만 남아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자! 야, 간단하게 생각해, 최하야. 아,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라. 네, 알았어. 둘. 수건아. 예. 문제를 내고. 올릴 때 반분 정도 해줘야 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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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나가야 돼. 이 정도 템포로요? 어, 템포. 하나, 딱, 둘, 딱! 넣어. 셋! 셋! 어!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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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이다. 김이야, 김이야. 김이야, 아, 근데 우리가 맞히니까 형이 진짜 감격한 게 너무 보였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짜증을 한 번에 맞췄다니까요. 짜증. 짜증 아까지. 바로 짜증 맞으라니까. 짜증이 오늘의 최고의 표정이었습니다. 아, 짜증을 표현할 때 어떻게 제일 중요한 표정을. 아유, 진짜. 이거 하면 짜증이거든요. 아, 밑으로 내리면 짜증, 기쁨. 아, 짜증 밑으로, 짜증. 짜증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웰빙 고장, 건강의 고장. 녹음이 푸른 산나물. 산나물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그야말로 산나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어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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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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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화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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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화산? 화기장터, 화기장터. 화산, 화산. 화산? 화산. 화순? 화수가? 화수 뜬다! 화순? 화수가? 화수 뜬다! 화수 뜬다! 화수 뜬다! 화수 뜬다! 화수 뜬다!